아, 자, 실례할게요. 아니, 뭐 장난한 거니까 진짜. 아이, 진짜. 아, 엄마 언제 데리러 올 거야? 나 진짜 차비도 없다니까. 너 때문에 못 살아, 정말. 주소 찍어 보내, 데리러 갈게. 아, 빨리 와. 나 진짜 죽고 배고프고. 진짜 자기도 인생 눈물나네. 빨리 와. 오빠 친구분 씨. 퇴근하는 길이구나. 왜 아직도 집에 안 갔어요? 나 모시러 차 올 거야. 차 기다리고 있어놔. 아, 근데 왜 그렇게 힘이 빠져 보여요? 니네 집에서 쫓겨났어. 그러니까 내가 같이 가자 그랬잖아. 그러니까 내가 골라낼 거라 했잖아요. 야, 그게 아니라. 왜요? 돈 좀 있냐? 먹을래요? 나 남의 것을 탐내는 그런 쪼잔한 사람 아니다, 내가. 싫은 말고요. 남의 정성을 거부하는 그런 비열한 놈도 아니다. 잘 먹네요. 처음 먹을 때 막 김이랑 밥이랑 따로 먹고 그러는데. 편의점에 삼각김밥을 다 섭렵한 사람이다, 내가. 너무 안 먹게 생겨가지고. 내 돈으로는 안 사 먹어도 친구가 사주는 건 다 먹지. 야. 그러고 보니까 삼각김밥 처음 사준 게 김지환이었네. 야, 나한테 뭐 사준 놈이 그 놈이 처음이었는데. 그땐 참 이상한 놈이라고 했는데. 아, 그때도 우리 오빠 삥 뜯었어요? 내가 점심 사주니까 지환이가 답례로 이거 사준 거야. 왜 하필 선녀 언니네 동네야? 아니 무슨 볼일 있다고 여기까지 와? 아, 엄마 어디야? 어, 근처야. 박 기사 여기 맞지? 네, 맞습니다. 아니 근데 왜 안 보여? 아니 그 삼거리에 편의... 어, 저분 회장님 사모님인데? 안녕하세요. 오! 선희 언니 딸 맞지? 은수였나? 네, 맞아요. 저희 할머니 보러 오신 거예요? 나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닌데. 아, 좋은 일 하시느라 바쁘다고 얘기 들었어요. 여기 삼거리 편의점. 여기에요. 어,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? 언제 끊었어? 나 간다. 관심 끊어라. 아, 이 사람 진짜 판단이 안 좋네. 누구 있었어? 아, 일행이 있었는데 먼저 갔나 봐요. 누구 기다리세요? 어, 금방 오겠지 뭐. 저기 앉아서 기다리세요. 아, 그럴까? 요즘도 봉사활동 하세요? 그럼, 봉사야말로 일상이지. 저도 여유되면 봉사활동 시작하고 싶어요. 봉사는 여유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야. 일상에서 하는 거지. 그런 것 같아요. 알면서도 실천하기 참 쉽지 않은데 회장님하고 사모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. 뭘? 작아시지. 어떻게 은수랑 엄마랑 하는 사이야? 어, 전화번호 줘봐. 나 다음 봉사 때 필요하면 연락 줄게. 아, 정말요? 감사합니다.
야! 정숙이 여기서 왜 이렇게 쉽게 번호를 따? 나 몇 주나 걸려서 땄는데. 얘는 오라고 할 땐 언제고 왜 연락도 안 돼? 거진 한 시간이 지났구만. 근데 이 녀석을 정말. 내가 어떻게 할까요, 사모님? 그냥 출발해요. 걸어오든지 기어오든지 알아서 하겠지. 들어가, 들어가. 미쳤어. 아, 그냥 가면 어떡해? 아. 미쳤어, 미쳤어, 미쳤어. 죽으려고 작정을 했어. 아니, 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 된 거야? 어딨냐, 이제 와. 엄마가 늦게 탔으니까 내가 이제 탔지? 지금 뭐라는 거야? 엄마가 자 이제 타니까 나도 이제 타는 거지. 아니, 엄마 빨리 탔으면 나도 빨리 타는 거야. 다리 지날 것 같아. 얘가 왜 이래, 정말. 아우, 정신 사나워. 아, 머리도 아프고. 아우, 가요.